네, LG 이노텍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노텍 드디어 이제 기나긴 저평가 구간을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26만 7천 원 정도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이제 상승 원력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타버스 관련 섹터로 일부 LG 이노텍이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는 컨텐츠 관련주들만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는데 결국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거나 이제 기타 작업을 하려면 이제 VR 혹은 VFX 관련해서 영상 기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영상 기기 안에는 당연히 수많은 카메라 모듈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도 꽤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판 관련주들이 거의 다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오르게 된다면 LG 이노텍도 충분히 PCB 기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두 가지 호재가 작용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막 저평가 구간을 조금 벗어나는 초입 구간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 맨날 리포트를 보시면 저평가, 현저한 저평가 두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만큼 현재 매출과 영업이 그다음 미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제로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상승 여력을 바탕해 주는 기반은 4분기 실적과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 본격적으로 이제 VR 기기 매출이 나오거나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이노텍이 뭐 지금 성장성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가 상황도 보면 지금 뭐 최근에 오르락할 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또그 안에서도 보면 오를 때는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너무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한번 정도 고점을 뚫게 되면 정말 끝없이 갑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 그다음 추가적으로 재료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돌파 나오는 종목은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이제 매수도 물론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이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섣불리 파시면 정말 이 가격대를 평생 못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말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네 왜냐면 이런 고가가 뚫렸다는 거는 매물대 소화가 강하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일부 매물대가 이제 주요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앞으로 애플카라든지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카메라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옛날에는 카메라가 하나 두 개였는데 요즘 막 다섯 개씩 있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쓰임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더욱더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관이 반영을 해서일까요? 지난달 2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있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일부 이제 LG이노텍이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본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워낙 주가가 코스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뚫은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 흐름 또한 괜찮아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가장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가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재료도 많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면 신규 매수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 그래도 차익 실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주가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주가의 하락세를 크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4만 4천 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라인 이제 5일선 끝머리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24만 2천 원 정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돌파 여부를 보고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라인에서 좀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 보유자들께서는 좀 버티시고요. 좀더 차익 좀 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은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어떻겠는가 좀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